당연 옆에 회장님, 원흥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인천시 시의원 신영원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 인천 중구 음식업협회 회장님 신동인 회장님 저쪽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 저, 오늘 점심 식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다원 사장님. 그쪽에서라도 인사해 주세요. 스마일 배너 시스템 대표 조선영 씨. 인주 라이온스 그룹 그 회장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인주 라이온스 그룹 회장님 김인중 씨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아직요. 그리고 저 자유총연맹 남천동 분회 최재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남천도인 재가복지센터 김혜근 사장님. 네, 박남춘 국회의원님이 오늘 국정감사 관계로 저 참석을 못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시고 대신 우리 그 매상진 보좌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 우리 그 지역에 구의원님이 임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구의원님, 서정원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중에 참석하시는 대로 다시 인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다시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함께 장애인협회 원흥관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노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노인의 날 축하를 위해 함께 해준 황금예술봉사단 최영실 단장님을 비롯하여 이지영 목사님 차량을 쌓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중국음식업협회 또 인주라이온스크럽 사계절 필링산악회 울타리 봉사회 정인꽃도매 자유총연맹 남천동 분회 스마일 배너 시스템 주식회사 남천재가복지센터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다섯 번째 경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폐허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섞인 희생적인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생적인 것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즐거운 하루 되시고 뜻깊은 20회 노인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시 시의원 신영원 의원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20회 노인의 날 노인 경로 잔치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다함께 장애인 협회 원영관 회장님과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후원자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노인잔치 열리는 날 정말 좋은 계절이죠.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 지난 여름 무척 더울 때 빨리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하고 고대했는데 막상 가을이 와서 시원하다 보니까 이거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가을을 기다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어르신들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식사 많이 하시고요. 누워만 계시지 말고 그냥 동네라도 슬슬 운동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지역구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의원이신 임춘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동구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원래 제 격려사가 예정에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격려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좀 옷도 좀 멋있게 입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항상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오래도록 좀 계속 뵈왔는데 건강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또 오늘 아침부터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데 제가 얘기 많이 하면 싫으시겠죠? 예, 제가 큰 절 한번 올리고 인사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멋지십니다. 이것으로서 1부 행사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2부 행사로는 이제 오찬 행사가 있고요.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다 모든 분들 해주고 싶지만 사정상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한 50분만 해서 영정사진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심 드시고 행사 중에 저쪽 부스에 오셔가지고 촬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부 행사는 저희 황금예술공연단 단장님이신 최영실 단장님하고 김덕임 가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2부 행사 진행자이신 황금예술 단장 공연장님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